저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되게 좀 불안해하고 저처럼 약간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만 멍 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불안하다면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하면 되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서 다 같이 모여서 멍 때리는 모습을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멍 때리는 게 어쨌든 뭐 시간 낭비라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 시간 낭비가 아닌 척 한번 해봐야지 이제 그래서 대회라는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이제 목적 지향적인 활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쟁도 하고 잘하는 사람한테 상도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대회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티스트로서는 이 도심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이 한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단이 시각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사실 만들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퍼포먼스이지만 설치이기도 하거든요. 바쁜 사람들 팀에서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발칙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그들과 어떤 다른 시각적 충돌을 만들어내는 게 그 저희 가장 첫 번째 목표예요. 네, 국제대회를 계속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명색이 국제대회니까 다른 나라에서 일단 또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도 싶고 또 만들려고 또 계속 한번 노력도 해볼 거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을 때 또 해외 분들 반응도 궁금하기도 하고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풍경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我其实从一开始容易到这韩国，一开始把这个东西，结果比赛的小国金想去韩国参加，因为我觉得这个东西很有意义，我觉得非常好，因为现在人真的太忙，不管是玩跟工作都太忙，应该真的是放空一下。他们虽然这次在台北没赢，停出，但是我听到香港会举办，我上港再参加。哦，你一个小国。 我其实从一开始容易到在韩国举办这个东西，这个比赛的小国金想去韩国参加，因为我觉得这个东西很有意义，我觉得非常好，因为现在人真的太忙，不管是玩跟工作都太忙，应该真的是放空一下。虽然这次在台北没赢，停出，但是我听到香港会举办，我上港再参加。哦，你有一个小国。